네, 맞습니다. 나네. 아, 그래? 다시 하겠어. 어, 둘 말. 또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홍보하는 아나운서 주재우, 홍주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해보는 토지주택 이야기 같이 볼래요?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주택이 아닌 대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처 이민석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업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업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입니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이 대학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휴부지면 현재 활용가치가 조금 낮은 땅을 사용한다는 건데 대학교 안에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사업을 펼친다는 거죠? 해당 공간에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대학교 안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조성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해당 대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요,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고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분들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명 대학교 안에 조성된 단지인데 외부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 내에 만들어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교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벤처기업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학교 안에 회사가 차려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아, 우리 LH에서 이런 유익한 사업까지 도맡아 진행하는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단순히 LH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 지원 아래 LH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에 좀 형성을 할지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먼저 어떤 대학교와 진행을 해야 될지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두 번의 공모를 거쳐 현재 총 5개 대학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선정된 대학교는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 3곳입니다. 이후 2차로 선정된 대학교는 경북대와 경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학교에 2만 평방미터의 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그 후에 2만 2천 평방미터의 산학연 혁신 허브를 건축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 보통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런저런 제약들 때문에 뭐 한 개도 추진하기 좀 어렵다고 전해 들었는데 벌써 5개의 대학교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니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2개의 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3월 30일부터 3차 공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한참 접수 중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6월에 추진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6월 이후에는 총 7개의 대학이 캠퍼스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럼 이 7개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17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착공에 들어간 강원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공이라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17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에 완공되고 그때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 사업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차장님? 지난 3월 17일에 기공식을 개최한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는 연면적 약 2만 2천 제곱미터 지상 8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업무시설은 약 150
교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업무 시설이라고 하면 창업자들이나 벤처 기업가들이 임대로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차장님, 어디서 뭐 소리 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벌써부터 창업가분들이나 벤처기업 대표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산하견 혁신노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20~8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면 사업이 지속해서 이제 운영이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 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원대학교 기준으로 총 500억 사업비 중에 1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약 75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LH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들께 이렇게 제공하는 게 힘들었을 수 있겠네요. 아,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 어떤 주요 이점들이 있을까요? 창업자와 벤처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저렴한 입주 공간을 얻고 대학은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상부상조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점이 많은 사업이 바로 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행보가 기대됩니다. 저희 같이 볼래요에는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OX 퀴즈죠. 두 분 옆에 OX 팻말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오! OX 팻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너 한정 저만의 능력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LH의 고유 사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 차장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우리 LH만의 고유 사업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2019년도에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대학과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만의 고유 사업이 아니었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산업단지다. 이번에도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캠퍼스 혁신파크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캠퍼스 혁신파크는 산업단지다. 오늘 한 가지 또 알게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그 점이 시청자들에게 와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분 덕분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많은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며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보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